시간은 푸른 초장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울타리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신앙의 울타리는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때 올바른 교회관이 사실 정립되지 못하, 못해서 끊임없이 이 종교 난민처럼 어,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또이 땅의 나름대로 이상적인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종교 난민과 같은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면 오늘 이 과를 통해서 어, 끊임없이 올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지 못함으로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라는 토양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비결 또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막과 함께 생각하는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가 양을 어떻게 잡아 먹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라 할지라도 사실 쉽게 잡아먹지 못하죠. 그러나 무리를 떠나 홀로 있는 양 병들어서 힘이 없는 양들은요 반드시 표적이 됩니다. 일의 공격 대상은 어린 양들. 어린 양들은 아직 스스로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보호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사탄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의 울타리인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있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죠 특히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홀로 신앙 생활을 하는 기독신자들도 많죠 자 양은 우리 울타리 펜스 어, 바로 이런 울타리는요. 피나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울타리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구별되게 세우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밑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자, 잠언 18장 1절에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자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자 실제로 교회는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세워진 거죠. 마태복음 1육장1육절에 믿음의 고백 이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지금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해 주는 곳입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수 없습니다. 제가 늘 십자가 사랑을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참 소중하지만 수평과 수직을 잘 이루어서 정말 성도와 성도 간의 그 믿음의 교제 속에 이루어지는 이럴 때 가장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어, 바로 신앙의 울타리는 교회의 좀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으로 아, 오늘 우리가 좀 울타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울타리에 여러 다양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울타리의 다양한 역할들이 있는데요.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요, 또 경계해주는 역할이 있고요, 구별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울타리가 있으면은 일단은 막아주는 역할이니까 보호가 될 거고, 또 경계를 해주니까 이쪽과 저쪽을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줄 거고요. 또 구별한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기 11장 45절에 거룩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성자가 붙습니다. 성도도 거룩한 물이 성도고요. 성경도 단순히 경전이나 어, 어떤 이 우상에서 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경입니다. 성경 성도 또 교회 안에 있는 물건도 같은 피아노 같은 컴퓨터래도요. 성물입니다. 성물 그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울타리를 넘어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거야. 어느 순간에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신앙도 까먹게 되어지고요. 금방 여러분 체질이 돌아가는 거는요 변하는 것보다 새롭게 변하는 것보다 이 체질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몇곱절더 빠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복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울타리 역할을 말씀드렸다면, 자, 오늘 말씀드릴 신앙의 울타리, 자, 이게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 우리 교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요, 누가 세우셨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이 치, 친히 세우신 기관 역시 교회. 그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은 빨리 눈치채셔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고요. 자, 교회 의 정의. 교회의 정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전 1장 이 절에서 삼절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우선 중요한 건 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보통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에클레시아, 이 여러분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요, 불러내다라는 뜻이잖아요, 불러내다. 불러내다. 근데 어떤 합성어면요? 에크라는 말하고요, 칼레오라는 단어가 붙은 겁니다. 에크랑 칼레오는 말이 붙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모로 붙어 이게 에크예요. 이거는 불러내다. 자,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 치욕권세로부터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 내주신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시고요. 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의 주인이나 설립자가 누구냐?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중직자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되어 우리가 부름을 받고 모아졌습니다. 교회만이 복음을 말할 수 있고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다음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선택할 수 없고,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고, 체시 집안이고, 내가 오형이라는 피를 갖고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났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DNA가 다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불러 주셔서 정말 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에클리샤, 예, 성도의 축복을 교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교회의 터가요.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어, 교회의 설립자도 교회의 터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제 진짜 교회 찐 교회 참된 교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너무 잘아시는 3절에서 4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초막새색 진짜 근데 여러분 모세도 보이고 엘리아도 보여요. 그러나 모세는 그 당시 율법의 대표, 엘리아는 어떤 신비를 대표하는 거라면 다 사라져요. 오직 예수만 보였다. 모세도 좋고 엘리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 모든 신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한 모형, 그림자. 여러분,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모든 구역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궁극적으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터,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반석이 되십니다. 그게 절대 무너지지 않죠. 자 우리 지금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좀볼 건데요. 자 제가 아까 쭉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개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자신이죠. 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과 내가 함께 할 거야라고 하는 분명히 약속하셨고요자 교회당 우리 예원 교회당 건물이죠. 자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불완전한 교입니다. 회이 땅의 유형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네 번째 보시면 영원한 천국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별칭들은 교회의 역할들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천국의 대사관이고.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이요 진리의 등대요 부흥의 용광로다 늘 꺼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교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냐 자 교회 시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위의유로부터 위로, 아래까지 쭉 찢어진 뭐죠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했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의 고백 위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성전된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율법 걸과 같아서 더러움을 발견하게 해주지만 더러움을 씻어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형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형식에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채우셔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가 그냥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내 죄를 예수님이 그대로 전가하시고 갖고 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자, 그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입니다. 자, 교회 속성은 크게 보면은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사도의 증언에 기초되고 이 증언을 통해 계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사도 신경을 고백하죠.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지만 복음의 핵심 교리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이 증언을 토대로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선택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교회의 속성은요 통일성입니다. 우리 한국에 5만 교회가 있고 또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결국은 한 몸을 이루는 통일체. 전통과 교리와 조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교회는 막 십자가를 예배당에 붙여놓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없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없는 거 있고요. 어, 예배 순서나 조직 이런 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도적 신앙고백은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음 화면에 보시면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인 것처럼 교회는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나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피연냥 이피지에서 또 성막 성전들이 쭉 보면은요. 오늘날의 교회를 형성하잖아요.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자 무형적인 교회 역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는요 다 성자가 붙습니다. 뭐 성도 성경 성물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고요 구별된 현장이고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며 거룩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의 삼녀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나라를 구성할 때는요 일단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성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 단체와 다른 거는 성령께서 교회를 친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구별된 장소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많이 무너진 것이 교회관, 예배관, 헌금관, 성도의 교제관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어, 특별히 내가 여기서 뭐 예배드리나 저세배드리나뭐 온라인으로 듣게 되다 보니까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성도.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나 분명히 구별된 주의 전에 나와서 구별된 그 시간에 구별된 성령의 역사심 속에 구별된 축복을 함께 비노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좀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깔았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요 자, 이 시대에 뭐가 문제냐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졌죠? 여러분, 맛없는 식당이 문 닫는 거 이상합니까? 맛없는 식당이 문을 닫는 건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 맛을 잃어버린 거죠 언약 실패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실 언약을 전달하는 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약을 전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는데 그 교회가 너무 잘되고 부흥한다 저주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인기 좋은 목사님이고 정말 좋은 교회 갔더라도 그는 인간의 안목이고요. 하나님 모시기에는 축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 첫 번째로 제가 아담의 실패를 어땠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 여러분들이 종교의 시작 어디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종교의 시작을 하면은 뭔가 막 불신자나 세상 현장에서 찾죠. 그러나 종교의 시작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위에 어떻게 했죠? 무화가 입을 엮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어쩌면은 무너진 성전의 첫 사례가 바로 이 아담 사건이죠. 우리가 복음 받고도 계속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 사건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의 가인이 그랬고요. 또 창세기 이스마일이 그랬고요. 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사실은 정말 선민으로 이 축복을 받고도 사실은 종교로 철락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버린 겁니다. 두려워서 숨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이제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라는 어원을 좀 볼까요? 이 종교라는 어원은요.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거요. 데이시 다이모니아 이 뜻은 뭐면요? 귀신을 두려워해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해서 섬기다. 절대 종교로는요 창세기 3장 사건 알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시작되고 인간은 뭐하다가 가야 되는 존재인지 그리고 왜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됐고 도대체 원죄는 뭔지 아니요? 모든 종교는 자범죄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하는 할줄 알아도 자범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원죄 문제, 문제 해결이거든요 원죄 문제, 문제 모릅니다 해결책 모릅니다 우주의 교원이 어서 시작됐고 구원받는 방법 절대 모르죠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맛없는 식당이 문을 닫는 것처럼 교회가 이 언약을 실패해 버렸어요 언약 전달하지 않습니다 반쪽 복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쪽복음을 엄연히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순수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닌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대표성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성 원리 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로 전 인류의 사건으로 죄가 청과되어지고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로마서 5장 15절. 대표성 원리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전가됐다면 이제는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대표성 원리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무,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은요. 딴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교회를 교회 되기 못하도록 본질을 끊임없이 우치게 만듭니다. 세례 요한 형으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선지자 형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군인은 교회를 볼때 군대식으로 보고 교사는 교회를 볼때 학교로 보고 학교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강의를 잘하네 못하네 또 아이들은 학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내는 헌금은 내가 듣는 강의에 강의료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체로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히 내가 성경 지식을 전달한다. 뭔가 배움, 지식, 이론. 어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곳이러면 학교 돼 버리는 거죠. 실제로 사교 단체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제도적인 조직체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게 다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왕 교입니다. 사단은 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 최고 사업은요, 여러분 영원공원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부 분쟁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가서는 정말 교회가 문을 닫고 세상에 끊림 없는 질타를 받고 아닌데 누명을 쓰면 차라리 억울하기라도 하고 하나님 손을 보실 건데 실제로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교회의 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위기는요. 복음의 위기입니다. 복음을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대충 말해요. 섞어서 말해요. 다른 복음 말해요. 이런 거 복음입니까? 사실은 복음이랑 글자를 옆에 붙이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가 상업화, 기업화가 돼가고요. 기복 신앙,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수준. 그리고 세속 신앙, 물질 신앙, 예수 믿으면 뭐돈튕기고 뭐 건강 회복되고. 그리고 너무 예수만 얘기하지 마라. 함께 가자. WCC를 비롯해서 통합 종교로. 그러면서 정말 복음 운동을 하는 교회를 이단 용명을 쓰고 교리화 되어지고 교세화 되어져서 그 자꾸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목회자는 직업화가 되어 버렸고요. 중직자는 자리 싸움과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성도들은요. 그냥 나만 나만 나만, 내응답 내응답 개인주의로 흘러가고요. 성교는 교과 하나 되어지고 교단화 되어지고요. 개인의 얘기는요 내가 예수님 믿는 이유 나잘 되고 물질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야망과 동기 목적해서 내가 세상 성공 따라가면 되고. 부신자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실망은 그 교회의 실망으로 반드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실망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번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은요, 진짜 이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세 가족을 데리고 오는 거, 시험장에서 전도해서 오는 것보다 장단계 결석자들, 한번 실적해서 교회를 안 오는 분들, 이미 신앙의 전가를 갖고 있는 분들 더 힘들어요. 그분들이 불신자 공들여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훨씬 몇곱절로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다니는 교인들도 너무 많고요. 물론 교회는 인종차별도 없고 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뭐 국가나 지역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배운 사람이나못 배운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중요한 공통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부하 사건으로 영생 문제 해결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유일하게 우리는 공통 부모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 될수 있는 곳이 교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올바른 교회간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올바른 교회간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관은요, 여러분. 몇 번을 강조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교회관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값진 교회가 없습니다. 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어쨌건 뭐 마이너스 성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2의 성교 대국으로 우리 한국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란 땅이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일단 우리 땅이 넓지 않고요.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경제 대국으로 진입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그 1등 제품들을 한 150개 정도 소유하면 보통 선진국 대여, 경제 대국으로 넣잖아요. 우리나라가 1등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이 커피 믹스 만든 거라든지 어 컵라면 이런 것들도요. 우리는 예사롭게 봤지만 그게 사실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이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위고요. 이혼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나쁜 것들 또 보면은 1등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교회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15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유럽이나 여러분 일본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기독 역사가 짧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국에 정말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고 이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우리 한국을 불러주셨습니다 사회 타락은요 그 결국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고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저는 교회는 바로 애국이다. 나라를 살리는 비밀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리는 비밀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발서 위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문제 해결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자료 화면을 볼 건데요.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성경 곳곳마다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유일하게 돌고 있는 것이 피죠. 모든 것들이 다 고정되어 있지만 온 몸을 순환하면서 도는 것은 유일하게 피. 왜?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탁해지니까 여러 질병이 오잖아요. 자 구약의 그토록 피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피언약이 나중에는 피제사로, 그 피제사가 제단으로, 제단이 성막으로, 성막이 성전과 오늘날 교회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6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 결혼할 신랑의 사진이 있는데요. 진짜 결혼할 신랑이 지금 왔어요. 계속 그 신랑의 사진이 중요합니까? 지금 옆에 와 있는 그 신랑이 중요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예수님 당시의 서리간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실체가 왔잖아요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델 하우스요 내가 실제로 그 집이 완성되고 그 집에 내가 입주하고 들어갔으면 모델 하우스가 중요합니까 모형입니다 모형 자 구약의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실체 대신 예수님만이 성전을 개혁할 권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네 번째로 성전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성전입니다. 그에 우리가 이 성전된 축복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라서 몰라서 못 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깝지만 이미 우리가 성전된 이 축복을 누렸는데 실제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의 대표성을 띠고 있고요. 나가면 예원교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것이고 나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갖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 전도가 되어지느냐. 다른 게 전도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바로 전도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열심, 이 열심은 좋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복음 바깥에서의 정말 나로부터 출발하는 열심,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열심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출발하는 열심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들이 다 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는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행해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이 후에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은 영원구원 복음 전파밖에 없습니다. 이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절대 일꾼으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축복은요. 무리도 물론 교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인 일꾼을 통해서 소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 교회와 함께 이제 개인이 교회 응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전도 이제 함께 성장하고 함께 혁신하는 응답을 늘어나가서 교회 성장이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의 응답으로 또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얼마 전에 어, 신방을 가서 그기를 했습니다. 제가 늘 가면 신방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사 신방이면 이사 신방의 의미를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드시 세 가족에게는 교회 이름이 왜 예원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목사님과 어, 또큰 교회와 좋은 시스템들, 또 친절한 교인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한 가지 좋은 교회의 선택은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그것은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하고 있는 교회고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세가지분들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다른 것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요 교회가 누리고 있고 성도 개개인이 누리고 있다면 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자,서 우리 화면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적 교회와 종교적 교회의 좀이 차이를 좀볼 건데요. 자, 언약적 교회는요. 시작이 다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으로부터 이 반석 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결과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종교적인 교회 시작이요. 이미 이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14절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세례 요한형 엘리야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기초가 되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한복음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반지름여 장사꾼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8절 1절의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 이 언약을 우리 한국교회 주셨어요. 우리 예호교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왜?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서밋의 축복을 철국 주셨어요. 시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미 미리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겁니다. 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내가 막상 인도받고 와 보니 너무 좋은 교회인 거예요. 우리 세 가족들이 쓰신 간증문을 보면 처음 와서 많이 은혜를 못 받았는데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리고 계속 교회를 탐색을 한 거예요. 이 교회 내가 제대로 온 교회인가? 그런데 정말 두번째온 예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복음, 원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영적 싸움이 뭔지 대물림이 뭔지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동생들을 또 전도한 이야기들이 간증문에 적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제대로 교회를 선택했구나. 이제는 만족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문입니다. 어쨌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시고 우리는 모르고 쓴 건데 와보니까 제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교회, 종교적인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예원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정말 교회 응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자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 와중에 미국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동료들은 그의 시신을 버려두지 않고 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흰 울타리를 친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교회를 찾아와서 노사자에게 말해요. 노사자가 나와서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병사들은 그 말에 화가 났지만 하얀 울타리 밖으로 땅을 파서 친구를 묻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작은 교회를 다시 찾아가는데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이 교회문을 두드렸고요. 자, 친구들이 그 친구를 묻은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자 노사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울타리를 더 넓게 옮겨놨습니다 예그 죽은 동료 전사가 묻든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울타리를 확 넓힌 거죠 아자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울타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울타리는 바로 세상을 품고 가는 단체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우리 예언교를 세워주셨고요. 영적인 지경을 237로 하나님이 완전히 넓혀버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보음안의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 많은 영혼들을 더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의 문제가 뭐면 내교회 네 내교회 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게뭐면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쪽 주머니로 옮겼다고 해서 그걸 갖고 돈 벌었다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교회의 성도를 빼다가 우리 교회에 넣었다고 해서 부흥이 아닌 거죠. 정말 99.9%의 버려진 그 밭을 봐야 되고 정말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없도록 우리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해서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인 랜드마크고 영적인 방주의 역할이 돼서 그 울타리를 넓게 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닫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결론으로 이제 울타리 신앙. 울타리 신앙이 뭐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자꾸 부담스럽게 모임 가져라, 와라, 뭐 전화 오고 싫어요. 여러분, 10년 지나도 절대 믿음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희한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늘 우리 신앙은요, 상승곡선을 그리는 법이 없습니다. 멈춰 있기도 하고요더 빨리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함께 만들어가시거든요. 영적 상승 효과를 내게 만드셨습니다. 자한 신학자가 이 세상에서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다른 직업군, 나이군, 학벌과 영적 상태, 가정환경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 될수 있는 것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체는요 다양합니다.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러나 한 몸으로 이루는 통일성이 있듯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상태는 다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한 사함의 일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상에서 하나가 될수 있는데 이걸 사단도 알고 자꾸 이관하고 분리시키지 않겠습니까? 자 교회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가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자 그들이 들어, 그, 들어가 그들의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구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구보 셀로신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초대교회 이 교회의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초대께 어땠습니까? 사도행정 5자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라고 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음 화면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그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 충만한 민이라.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유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공사 중이고요.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신앙의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울타리 밖에 있는지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함께 가지 못하는 나만의 기준 틀리지 않습니까 겉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울타리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이 복음공도 의축복을 누리는데 울타리 밖에 있는 유리 방황하는 양들을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료 하면 언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울타리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전의 축복을 누리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포럼 주제 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대 교회가 영적 위기를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원 16장 13절에 14절 나와 있습니다. 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된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의 울타리를 이탈한 양들을 찾고 세우며 올바른 교회관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언약기도와 함께 포럼 주제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요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로 위임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정말 교회의 응답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그냥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